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화전미터라고 했는데, 예, 화전미터 맞습니다. 예, 귀한 거. 여기다 산산수를 담았었나? 예, 선양. 예, 이쪽이 충남 쪽이라 선양. 이건 보배는 어디 술인가? 보배, 백화, 양조. 예, 사실 이런 병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예, 병 속에 꽃이 폈네요. 이런 거는 무의미하죠. 예, 무지는. 예, 금복주. 아, 특템합니다. 특템하고, 요거는, 이걸로 제가 약초일을 하지만, 요런 옛날, 옛날 주병에, 술을 담으면 이뻐요. 이것도, 이거는 좀 드름병 같은데, 드름병 같은데, 딴 건가? 드름병 같은데, 술이 빠져있네요.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들고 가나? 이렇게 해서 깨진 병을 제외한 병을 대한주류 아 로또 이거 깨졌네. 대주류 깨졌고 요거는 오래된 술병이 아닌 것 같아서 버리고요. 예, 무지는 필요 없습니다. 거의 예. 칠성사이다 옛날 거. 이렇게 둘, 넷, 여섯 점. 아, 중요한 거는 보배, 선양, 금복주 대짜병이죠. 제가 약초회를 하지만은 이 꿀떡국리를 합니다. 요것도 거래가 돼요. 뭐 물론 비싸진 않지만 뭐 개인 거래를 하면 가격이 좀 있지만 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 빈병도 요거를 뭐 일부 뭐 어느 업체에서는 이큰 병을 가지고 5만 원에 팔아요. 5만 원에. 체인 사업 하면서 체인 점주들한테 5만 원씩 팔더라고. 와, 도둑이죠?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 그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요거 지금. 아, 바구니를 가져와야겠네. 멀지 않은 곳이라. 예. 이런 것도 산에서 특템입니다. 꼭 약초나 예, 뭐 이런 것도 특템이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특템일 수 있습니다. 예. 버섯이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봤지만은 현재 버섯은 없네요. 예, 버섯은 없어서 영상은 안 찍는데 안 찍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거 나오면 영상을 찍는다는데 이게 오늘 산에서 만나 버섯만큼 좋은 보물입니다. 저한테는 예, 버섯 몇개 따는 것보다 더 좋은 보물일 수 있고 저걸로 요즘 술을 담으면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뭐 유행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득표합니다. 예,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 예, 옛날 주병 술병 예, 추억의 술병입니다. 예. 금산별곡 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